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처음 다루게 된 브랜드고요. 저희가 이제 기어 타임즈, 뭐 레코딩 타임즈, 뭐 다양한 저희 컨텐츠들을 생산을 하면서 앰프를 사용할 때 AB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브랜드의 AB 박스를 사용을 하면서도 이펙터는 처음 리뷰를 하는 그러네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레일에서 제작이 되는 모노 볼륨 페달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레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있습니다. 이 레일 모노 볼륨 페달은 정밀한 자기 센서가 장착되어 거의 마모 없이 작동할 수 있는 볼륨 페달입니다. 이 센서는 에드윈 홀의 이름을 딴 홀 효과를 사용하여 자기장의 강도를 측정을 한다고 하네요. 독일에서 제조된 홀 센서는 내장 자석과 페달 제어 범위에 맞게 정확하게 교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페달은 자석만 움직이고 거리는 VCA를 제어하는 홀 센서로 측정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표준 볼륨 페달에서 사용하는 기존의 기계식 전위차기 또는 광학 센서보다 더 정확하게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조금 뭐 단어들이 저도 이게 찾아보면서 번역을 하고 그 단어를 또 오류가 없나 또 구글에서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다양한 공부들을 하기는 했는데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다른 볼륨 페달과 이 레리에서 제작이 되는 모노 볼륨 페달의 차이겠죠. 제작하는 방식, 노하우의 차이, 기술력의 차이긴 하겠고 이런 기술들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페달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노이즈 에서 좀 더 자유롭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따가 저희가 중점적으로 커브라든지 아니면은 톤 손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짚어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서 시청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레일 모노 볼륨은 입력 및 출력 임피던스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전위차기와 같이 더 높은 주파수의 댐핑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네요. 내부적으로 페달의 전원 소켓에서 나오는 입력 전압은 정류가 된 후에 필터링 안정화를 거쳐 18V로 2배가 되기 때문에 총 동적 범위는 110dB이라고 합니다. 레일 모노 볼륨 페달은 음량 조절에서 -91dB에서 0dB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사실상 음소거된 레벨에서 동일한 음량으로 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전위차계를 사용하면 최대 플러스 10dB 게인 추가로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도 하고요. 레일 모노 볼륨 페달은 고성능 폴리머 저마찰 베어링이 장착되어 있어 기계적으로 매우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실제로 밟았을 때 커브도 중요하지만 이 연주자가 밟았을 때 균일하게 편안하게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올라가줘야 볼륨 페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데 기존에 요즘에는 정말 좋은 볼륨 페달들이 많이 나왔지만 예전에 출시했던 볼륨 페달들은 이런 부분들이 없죠.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했던 게 사실입니다. 조정 나사를 사용을 해서 페달의 이동성을 매우 정확하게 조정할 수도 있고요. 레일 모노 볼륨 페달에는 버퍼 다이렉트 아웃이 있어서 사운드에 영향을 주지 않고 튜너나 다른 앰프에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다양한 테스트를 해볼 텐데 일단 뭐 볼륨 페달 하면 또 은총 씨 아니겠습니까? 신발도 벗으셨고 네. 부끄럽네요 뭔가 귀여운 양말을 신고 오셨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볼륨이 꺼진 상태 뭐 잘 안 나겠죠? 그냥 맥심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중간 커브 중요하죠. 왜 이렇게 웃기지? 팔이 왜 이렇게 웃기지? 그러네요. 커브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지금 싱글 픽업인데 이 현장에서 노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안 느껴지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공간기 한번 걸어볼게요. 네. 이게 따로 연습하지 않아도 네. 이 볼륨 페달은 굉장히 좋은 그 누가 밟더라도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장점이네요. 네네. 그 확실히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A3사가 저희 작업 브랜드로 아주 좋은 네. 볼륨 페달의 성능을 내주고 있고 그 이후에 뭐 타 회사들 여러 외국 회사들 만나봐도 뭐 사실 이렇다 할 만한 볼륨 페달은 딱히 찾기 어려웠는데 네. 다르네요. 혹시 이 독일 회사인가요? 그렇죠. 역시 독일 분들이 꼼꼼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연주 편의성에 대해서도 조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데 위에 지금 패드가 이렇게 네. 달려 있어요. 어렸을 때 이 할아버지들 신는 구두 안에 들어있는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예쁩니다. 예쁜데 네. 그 패드가 달려 있는데 물론 지금 맨발이시긴 하지만 양말만 신으시긴 하셨지만 미끄러지거나 이런 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느낌인지. 이거 지금 양말 신었는데도 이 정도면 신발이랑 마찰력 붙으면 아예 안 미끄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형태가 있죠. 자, 뭐 여러분들 크게 살펴볼 게 뭡니까? 우리 보스 그냥 고무 패드죠, 그죠? 네. 일반 고무 패드 이제 신발 모양으로 어느 정도 이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니볼로 가면은 이제 굉장히 두터운 사포 같은 그런 재질이 되어져 있고요. A3도 이제 보면은 이제 어니볼과는 좀 기조가 다르지만 이제 꺼끌꺼끌한 네. 사포 같은 네. 그런 뭔가 쇠를 갈아도 될 것 같은 여튼 그런 느낌이 있고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굿리지 같은 페달도 있었고요. 뭐 말 안 해서 미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쵸. 고무가 이렇게 올록볼록 올록볼록 이렇게 이제 커다랗게 이제 고무 패드로 돼서 돼 네. 있었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각자 회사의 자기네들만의 아이덴티티로 이제 그런 그 발 미끄러진 방판을 이제 만드는데 뭐 사실 그래요. 뭐 그러니까 어떤 그 고무 뭐 그런 재질을 뒀던 간에 발이 뭐 볼륨 페달 밟으면서 후딱 미끄러질 일은 그쵸. 사실은 잘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그 이제 지금 이 패드가 지금 질문을 좀 잘하신 게 아마 제 생각에는 신발은 흡착력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지금 맨발에도 지금 보면 뭔가 달라붙는 그렇죠. 듯한 느낌이 네. 들어요. 예를 들면은 저기 A3 페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사포 재질이다 보니까 뭐 쫙 달라붙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딱 걸리는 느낌이 미끄러지죠. 그리고 이제 뭐 미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고무가 이제 크게 이렇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발이 내가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게 내 신발이 만약에 약간 뭐 네. 컨버스라든가 반스 같은 거면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미끄러지겠죠. 왜냐하면 굴곡이 있긴 하지만 걸어줄 수 있는 느낌은 없고 마찰력적인 느낌인데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 이 소재 자체가 어떤 신발을 갖다 놔도 좀 흡착력이 있는 좀 느낌이지 않나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모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페달이고요. 심지어 게인 노브가 또 따로 달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앰프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좀 더 이제 볼륨이 필요할 때는 조절을 하셔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저희가 이제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것이 뭐냐면은 다이렉트로 연결을 했을 때랑 그렇습니다. 볼륨 페달을 맥시멈으로 볼륨을 높여놓은 상태랑 톤의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볼륨 페달을 이용한 상태로 지금 심지어 페달이 많이 연결이 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편집을 해서 AB로 바로바로 네. 돌려드릴게요. 네, 다이렉트입니다. 저는 그죠? 블라인드 테스트 한 모르겠는데. 저는 잠깐의 이 텀도 있었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현장에서 들어서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뭐 계속 비교하면 그래도 뭐가 조금 다른 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그쵸? 보스라든가 이제 그런 그 어니버라든가 그 이제 기본 제품이죠. 네. 이제 모디도 안 되는 제품. 그 꽂았을 때그 느꼈던 이 뭐야? 그쵸, 그쵸. 이런 건 없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냉정하게 말해서 뭐 이거를 다이렉트로 꽂고 비교하고 이 거치고 비교하는 게 약간 좀 의미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저희가 예전에 늘 말했던 그 볼륨 페달을 놓으면서 우리가 그거를 버퍼를 계산해 가지고서는 이거를 어떻게 다시 회복을 시킬 거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패시브 볼륨 이거는 그리고 또 네. 액티브죠. 액티브에서 더 그런 거 같은데 패시브 볼륨 페달을 써서 손실이 생기는 거를 가장 미세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프리 같은 걸 둬가지고 거기 EQ 값을 대입해서 원래 내 기타 소리만큼 세팅을 해놓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이미 변질된 소리죠. 네네네. 근데 우리가 청감하기에는 손실되지 않았다라고 느끼게 만든 그런 세팅이라든가 아니면 버퍼 세팅을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지금 그쵸. 귀로 체감이 안 느껴지는 된다고 수준은 보는 아닙니다.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저는 아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차이를 저는 못 느꼈다. 뭐 아까 은총 씨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어폰을 끼고 AB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어떤 차이점이 느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신경 쓰일 정도가 아닌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저는 거의 동일한 사운드였다. 심지어 이렇게 또 증명이 되네요. 올려놓은 이펙터들도 많고 이펙터 체인도 길고 심지어 케이블 길이도 추가가 깁니다. 됐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렇다는 거는 이 레일의 볼륨 페달을 제외한 나머지 페달들도 크게 굉장히 톤에 영향을 훌륭하다.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 자체도 굉장히 꽤나 훌륭하다. 양질의 케이블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네. 의견을 하나를 제시하자면 저희가 한 주평을 일단 드리고 점수를 줘야 될 텐데 제가 드리는 점수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은총 씨가 두 분류로 하나는 커브, 하나는 사용도랑 톤 해가지고 점수로 20점 만점을 해서 두 점수를 주면 어떨까라는 아, 생각을 네. 가져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사용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은총 씨가 먼저 레일 모노 볼륨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요즘 일단 한 주평 드리기 전에 약간 좀 서브텍스트를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뭐 듀젠버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독일 그쵸. 악기들을 좀 많이 조금씩 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네. 독일 하면은 그 예전 어른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클래식 악기라든가 이런 거 무조건 독일제다. 뭐 독일제를 써야 된다. 그 어른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죠.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것들을 지금 요즘에 계속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이 볼륨 페달이 가지고 있는 외관입니다. 지금 이 외관 네. 마감부터 해서 지금 만들어진 이 자체가 경고함, 굉장히 견고해요. 그러니까 역시 그뭐 차를 잘 만들기 전에 사실 무기를 잘 만들었죠. 이제 무기를 만들던 회사들이 이제 네. 다시 이제 자동차라든가 이쪽으로 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러면서 이제 한 줄평 드리는 거는 정말 독일의 뛰어난 기술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정말 독일 사람들의 이 집착이 보이는 제품이 또 여기 네. 하나 있었다 이렇게, 이렇게 느껴지네요. 저도 한 줄평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의견인데요. 정교하고 견고한 볼륨 페달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일단은 만듦새도 그렇고요. 굉장히 정교하고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페달이고 이 유저들이 볼륨 페달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가장 바라는 부분들을 말끔하게 네. 깨끗하게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완벽하게 충족시켜줬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네요. 네네. 점수를 은총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운드 부분이죠. 커브 쪽에 10점 그리고 편의성과 톤 손실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10점 해가지고 20점 만점으로 점수를 두 개를 적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원하게 드립니다. 오 10점 10점 만점을 받아갑니다. 그 왜 그러냐면 사실 커브가 네. 커버는 솔직히 A3가 좀 압도적으로 위에요. 근데 얘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연습을 할 필요가 없다 했잖아요. 그 연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 굳이 신경이 안 쓰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만 느끼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A3가 워낙 이렇게 딱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 얘는 살짝 이게 있어요. 앞에 있죠? 살짝 커지면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보스나 어니볼처럼 연습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은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점수를 깔려니 지금 이 외감부터 마감 그리고 이 견고함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 되게 세심한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뭐 나쁘지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하이엔드 볼륨 페달 가격치고 이게 뭐 비싸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액티브거든요. 네? 같은 동정상에서 미션 임파서블 같은 소리하고 미션 엔지니어링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에 비해서 너무 비싸거나 싸거나 이런 서로가 그런 구도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면은 정말 좋은 볼륨 페달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다뤄본 이펙터지만 항상 저희 뮤지션들에게 신뢰감을 줬던 레일의 모노 볼륨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